동강난 걸 이어야 한다는 그런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린다 하는 주제의 강론을 펼쳐볼까 합니다. 지금 이 나라 사정이 참 매우 어려운데 지금 국토가 동강난 거 남북 이념 갈등 일으켜서 동강난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일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온다지 귀신 농락인 농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귀신들이 발광해가지고 그렇게 쪼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런 먹잇감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정학적 영향으로 우리 반도 땅 생김이 그렇게 남의 먹잇감으로 생겨먹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이해득실에 세형을 따져가지고 다 와가지고 그렇게 짜먹지 못해가지고서 광분들을 하는 거 아니야, 광분들. 이게 뭐 그전 역사 다 말하려면 한정이 없지만 아마 이 국가와 국호와 국기 이런 거 다 잘못된 것이요. 그거 그렇게 열강에 시달리다 근현대사 열강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조선 말이야 대한제국을 이렇게 구한이 세워서 말하자면 청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외놈이 힘이 키지며 이럴 적에 청나라가 간섭이 덜할 쯤을 생각해가지고 일본의 힘의 그 남의 힘에 의지하다시피 해가지고 말하자면 나라 그 이름을 고친 것이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뭐 대한제국이라 하는 게 그거 하면 그것도 한나라라 하는 게 커봐야 얼마나 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한나라라는 것은 개한말로 개밥의 도토리요. 자, 가운데 낀 조만한 나라에 불과한 거. 그 명칭을 왜 쓰고, 무슨 뭐, 저게 뭐, 옛날에 고조선 전에 한국인이네.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거 위서에 의해서 나온 거기서 의탁해가지고, 그건 무궁화 한자 한이자 또 한나라 한자 한도 아니란 말이요. 또 한이 있었다는 건 반도에 있었다는 삼한 땅을 말하는 건데 진한 마한 변한이 전부 다 남쪽에 붙어 있었던 거요. 이 말하자면 한강 이남쪽에 해당하는 땅 말이 지명 나라의 이름들이란 말이요. 그게 한번 잘못된 거지. 한번 대한제국이라고 하면 이름 그 자체 지은 것부터 잘못돼. 그건 나라를 줄이겠다는 거, 국토를 줄이겠다는 거, 이북 땅을 떠넘기겠다는 거, 다들어 버리겠다는 거,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 그런 걸 모든 걸 다 이 악용하고 이용하려는 무리들 전부 다 이념 사상 이렇게 있는 놈들이 그 쪼아먹을 먹이로 쳐들어오는 거지. 우리나라 국토 그래 온갖 이권을 다 탈지야 뭐 금강 탈취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무슨 철도 이권 뭐 통상거래 뭐 이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저 어리석은 나라로 생각해서 다 쥐짜먹었다 이런 말씀. 그래서부터 잘못돼. 그래서 그렇게 동토의 땅이라 하고 어리석은 민정이라고 순한 박순박하게 사는 백성이라 해서 거기 짜먹을 것을 먹이로 여기서 개동 사상 이념이 들어와서 결국 나라 망친 거지. 조주가를 100년씩이나 부르고 이 금능이 박영헌가 하는 자가 이 외놈 땅으로 망명인가 갔을지 뭐 해담인가 할지 그 국기를 내거는 거 그것부터 태극을 왜 써? 태극을 쓰는 게 자체가 잘못이에요. 태극이라 하는 건 반동강 난다는 뜻 아니요? 온 나라를 선차든 뭐 과거 미래 현실 거기 뭐 다 들었다 뭐 어떤 수작을 받으라도 이렇게 철부지 관점에 애들 뭐 지금 땅이 반동강이 된 건 나라가 반동강 국기가 반동강이 된다는 걸 퍼시로 그려놓는 거 아닌가? 그걸 뭐 깊은 생각하고 궁글 게 뭐 있어 그렇게 궁글려. 그럼 뭐 그 몇 사람이나 그렇게 지식이 있는 척하면서 세금 논리를 펼고 공공감리 논리를 펼치겠어? 얼른 쳐다보면 땅이 반동강이 나는 거지. 남북이 인연 갈등 해가지고 두동강 난다는 표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국기 다 때려쳐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야. 국호도 갈아치워야 되고 한이라 하는 건 남쪽만 다스리겠다 하는 건 결국 쥐짜먹힌다는 건 조선 땅한테 쥐짜먹힌다. 고조선 하면 고조선 땅 커. 그거 쥐짜먹힌다는 거 아니야? 먹잇감. 노래부터도 아마 양놈들이 개동야선 무리들이 나라 망치려고 인연 갈등이 그렇게 말하자면 올드랭 쌓인 슬픈 곡조에다가 그렇게 뭐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달더니 웃기고 나빠는 거지. 동해물이 마르고 웃기는 불바다야. 뜨거워서 다 타버려.
백두산이 다르라 하는 화산 폭발, 마그마 폭발, 연쇄 지금 풍계리에 연쇄 폭발 시켜가지고서 마그마 건드려가지고 화산 확 터져가지고 다 죽겠다, 죽자는 수작이고. 그게 무슨 좋은 그런 걸 저주가를 쏘가가지고서 10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처럼 불러제키느냐 이런 말씀이요. 새해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을 그걸 하고 있잖아. 동해물이 마르고 다 백두산이 닳도록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들 왜 짓거려. 그런 걸 외국가라 불러? 아, 애놈들은 이미 생기가 도더라고. 조약돌에 이끼가 끼도록 우리나라를 보호해. 그, 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생기가 도게 돼. 이걸 말로 비틀어지자는 거 아니야? 이 얘기 가만히 들어봐. 아, 백두산이 닳으려면 얼마나 불질을 해다가 문질러 제켜야 될 것이며, 동해물이 마르려면 얼마나 이 육지가 불바다가 돼야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이요. 생기 말로 비틀어져 돼지겠다는 수작밖에 더 되냐? 더 되느냐, 이런 말씀이요. 막말 같지만은. 오늘도 요 개동 야선놈들이 요 88공원인가 저쪽에 어서 그걸 얻어놓고선 거기다가 계속해서 슬픈 곡절, 하나님이지 나발 똥꼬놈한테 봐달라고 그렇게 슬픈 곡절을 부르고 있으니 그거 어떻게 좋은 노래요 그거. 이 강사한테 절대 탐탁지 않다 이런 말씀이지. 그렇게 저주가를 100년씩이나 부르고 슬픈 곡절을 해가지고 타령조를 해가지고 곧 망국의 하늘 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불러제키고 있으니 그게 어디 좋은 노래야. 지들은 지들 생각은 뭐 하늘이니 개똥 야발인지 개똥놈인지 야소놈인지 그놈 새끼가 귀신놈이 와서 좀 봐달라고 하는 수작으로 그따구 수작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 말씀이야. 적게 힘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야 군가를 부르고 말이야 이런 분도 총로화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심리전이 승리할 생각을 해서 그런 가사나 노래를 불러서 힘을 왕창왕창 쓸 생각을 하냐고 꼭 슬픈 노래 그 찬송인지 나발 똑고양이 악동을 부르고 있었단 말이야. 이? 개동 나와서 놈의 새끼들이 그런 놈들을 그렇게 해서 나라 집어먹은 거 아니야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게 뭐예요? 선거 임명하네. 북한 주민 자꾸 탈출시키고 빼놓고 이따가 수작하다가 결국 이 남북이 각 통행이 막히고 이따가 된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게 뭐 있어? 손나지 나라 망치는 건 귀신 직결 초지가 돼가지고 있어 외래에서 이념 사상 들어온 놈들 그놈들이 다 나라를 갈아먹는 게이 백성들 못 살게 굴고 소위 개동야서 놈의 새 집사 장로 목사 이 신부 장로 이 추기경 이따가 놈의 새끼들이 다 나라 망치고 중 놈의 새끼 사찰에 있는 주부지 놈의 새끼들 이런 놈들이 부처 팔아쳐먹고 이런 놈들이 다 나라 망치는 거야. 그럼 외래 사상 놈들 다 대처 축출해고 거기 믿는 놈들 대갈빨이 다 도끼로 다 쥐시잖아야 돼. 그 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 놈들 뒤따라오는 게 바로 IS요. 먹이 참고서 결국은 그 놈들이 흥황하면 거기 IS 쫓아들어와서 필리핀 저 전쟁하듯 하는가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쪽에 뭐예요 뭐 응? 저 미얀마도 지금 그거 종교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타하고 불교하고 뭐 로향야족 뭐 그래 금방 저 다 아주 인간 청소하려고 덤비들잖아. 하도 그놈들이 쳐들어가지고 그럼 못 살게 그러니까. 그 그놈들 어디로 쫓겨가서 저기 방글라데시인가 그걸로 피란 가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사악하게 지내면 이념 전쟁을 지금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 거요. 이념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요? 일 안 하고 뺏어 먹자 하는 주장에서 나오는 거지. 하늘에 저 그저 귀행기도 나가면서 그 말이 말타고 그래. 뭐 이거 이 강소 강란하는 거 방해하려 하는 거 아니야? 저 아우 하면서 지금 가는 것에 그래 당신지 여기 존자님 말이 맞습니다. 허령 대왕님 말씀이 맞아. 그렇게 지금 인정해주고 가는 거요. 순다지 놀고 처먹는 놈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가득해 주제만 팔아쳐먹고 손에 꾸덕살 하나 안 베고서 그냥 놀고 처먹을라. 이 강소 모련사 저 강사 지금 날마다 앉아서 강론하고 노는 것 같지? 사뭇 흐망님만 산 사람이요. 제일 하발지에서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 뭐 자랑할 건 못되지. 자랑할 건 못해서 남한을 울러타고서 지지 누르고 핍박하고 그런 이,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이 탐관 놈들이 다 남을 핍박했던 놈들 아니요. 악질적으로 나대고 순박하게 사는 선량한 백성들을 선미 양민들 보고 살게 굴던 놈들이 다 탐관 오리 나 아저 나부랭이 이런 놈들이라죠. 그 놈들 다 숙청당해야 돼. 다 탐관 놈들이야. 해방 후에 해쳐먹었던 놈들 매국욕던 놈들 다 숙청당해.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이 사상이 뭐 잘못됐다고 우승을 살려지면 어느 지금 현세로 봐. 북으로 흡수 통일되게 북이 주도해 흡수 통일되게 돼 이제. 남쪽인 놈들 뭐 해서 여지껏 달쳐먹고 방산 비리나 저지르고 양놈 바지깔에 믿고 자꾸 물고 늘어져다 지대로 무기 개발 못해가지고 절절절절 매고서 참 구걸해요. 구걸 해담하자 하고 거지같이 나댄다고 그런 소리나 들을 거 아니야. 듣고 이런 입장 아니야. 그러니 열받지 않겠어? 생각을 해봐. 자주 국방이여.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지켜야지 어째 남의 바지깔에 잡고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겨.
반드시 핵개발해야 돼. 지금 주둥 양놈 주둥 해가 있을 때 그거 발목 잡고 있을 이 시점에 몰래 몰래 내도 핵개발 빨빨빨 해야 돼. 안 그래 그냥 흡수통일이여. 그런 줄만 알아. 저놈들 국유가 없으면 불리하면 기장 물러갈 놈이지. 꽁지 데리고 기장 물러갈 놈들이지. 양키가 절대 우리나라 지켜주지 안 해. 그런 것만 알아도. 아, 저놈들 이권 없는데 뭐 고리 얼쳤다고 뭐 좀 중국 놈하고 소련 놈들 저 노선 놈들 밑상 받아가면서 여기서 전쟁 대신 치러주겠어? 핵폭탄 갖다가 두들겨 주겠느냐 말이야. 사악한 놈의 새끼. 그런 걸 모르고 계속 야선 놈들 처랑타랑 천상관하고 있는 남을 찬송간지 천송간지 시부랄 넘을 걸 내 부러대끼면서 남 귀따그만 산하게시리 했단 말이야. 절대 나 급한 거 안 해. 그 놈의 새끼들 처랑타랑 부르는 거 무슨 예배고 나발 똑구형이여. 사악한 놈의 새끼들 같은 이라고. 그런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쳐진 거 아니야. 흉악한 놈의 새끼들. 그놈들이 운제 들어와서 그렇게 침략해서 결국 이걸 말이야. 이 저놈들 주장하는 논리 체계로 따르다 보면 결국 밥이 돼서 다 엉망진창 돼 가지고 유령 도시. 마야 문명, 잉카 문명처럼 유적지가 되게 만들겠다는 게 사람은 온 데가 안 되었고. 그래서 이동고 비결 이 선생님, 동고 선생님 말씀대로 모동백리의 인형영전이 되는 거예요. 이진경 선생님이 그 비결에 그렇게 말했잖아. 애서 선언이 어떻게 알아? 어련히 알아서 마을을 아파트 가지고 모두 털어같이 서서 꽉 들었다고. 흰 아파트들이 지금 사람의 그림자는 영원토록 없더라. 아, 그림자를 찾아보려도 아파트 그림자 유적지가 유령도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저 개동 야사놈들 주장거리는 노래 소리 철양타령이요. 말하자면 나라 망하자고 유령도시 만들고 유적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놈들 주장하는 거지. 무슨 그놈들 귀신이 발돌 받아서 목전에 이 배불리 주는 것까지 결국 나라를 이 꼴로 망가뜨리려고 하고 끌고 간 거 아니야? 왜 내 힘으로 안 지키고 남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거? 어리석은 놈들이지. 아, 증자 핵무기 개발했으면 이브 같아 이렇게 휘둘리겠어? 남쪽 놈들이지. 남쪽 놈이 집권 남자들이 매국 역도 놈들이 잘못된 거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멍청이 새끼들이. 계속 양놈이나 우리 주둔해서 지켜줄 줄 바라고. 그런 어리석은 놈의 새끼들이 어딨어? 그 놈들이 그렇게 겨우 계속 이북에 동량 주고 몇푼 대중이가 퍼준 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 이 썩어질 놈의 새끼들아. 몇푼 퍼준 걸 가지고 그 가들이 이렇게 핵무기 개발하겠니? 지금 중국에 수출해가 1년에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그 핵무기 개발하거든 아마. 그 돈이 지금 철철 넘쳤어. 우린 적절히 이제 작년에 가들 GDP가 올라가는 건 몰라. 아무리 적은 살림이라도. 스스로 망하려고 무덤 파는 거야, 남쪽 놈의 새끼들이. 그런데도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 으리렁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바보 놈들. 무슨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대를 잡아? 그런 걸 속으로 하는 것이지, 겉으로 내파요. 그건 운전대 잡고 차 몰고 가게 놔두겠구나. 바보 같은 놈의 새끼들. 남이 차린 늘판에 늘뛰지 말고 내가 잘해서 늘뛰어야 한다 한다니까. 그걸 말 헐렁 뒤잡아서 내가 핸들 잡고 나간다. 그 말인데 그걸 왜 공표를 하느냐 말이야. 바보처럼 속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지. 남이 내가 그렇게 공표하면 남이 그걸 인정해가지고 너 그럼 네 운전대 잡고 가라 하게 맘대로 하겠구만. 어리석은 놈의 새끼들 같으니라고. 그런 식으로 무슨 거 옆에 줄로 서는 참모들이 다 뭐 하는 놈들이야. 그 바보처럼 주도권자를 만들어 놓게. 뭔가 이 나라의 국권에 이득이 있고 국가의 이득이 있고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서 국방 등등 백성을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하시리 안심하고 사겠으리 이렇게 만들 생각 안 하고 하는 수장들마다 주대만 뻥뻥거리. 그까는 남은 이미 핵무기로 세상을 뒤져보겠고 양놈을 뒤져보겠다 하는데 몇십인짜리 폭탄에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래, 남한테, 소련 놈, 하고, 노소하고, 중국 놈, 땅깨 놈들한테 밉상이라고, 하는 사드나 갖다 뱉지. 그거 사드 뱉지, 그거 미국 놈 앞잡이 괴뢰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전자파금 그거 나와버리고, 그게, 안테나 그거, 먹는 것이 2700까지 나간다잖아요? 2700km까지. 그럼 저놈들 다, 중국 놈들 뭐 하는 거 다 뒤져보겠다는 건데, 그 중국 놈들이 그거 좋아하겠어? 이치적으로. 더군다나 그놈은 말하자면 여기 주도권도 보호도 못 해준다면서. 그런 걸 왜 갖다가 강압적으로 설치하면서
말하자면 남 이웃 나라에게 밉상을 받아서 통상거래도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나라 경제가 피폐하게 지리 만들어. 똑같은 놈들이요. 과거 요 왕망장당도 저기 우익애들 정권 잡은 거나 지금 좌도 놈들 정권 좌빨 놈들 정권 잡은 좌빨 놈들 지들 정권 잡은 김정은이고 얼싸 정권하고 우리 회담하자 하겠지. 할 줄 알았지. 어린 바보 없어.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그놈들 도로 김정은 일당들이 도로 그렇게 약골로 보이면 이용하려고 그러지. 저놈들 힘 기르는 내 그 말하자면 걸음으로 삼으려고 그러지. 그걸 말해 게임 상대로 여기겠느냐 이런 말씀이요. 상대방으로. 내 힘 없으면 종이 되는 것이지 절대 게임 상대가 안 된다는 것만 알아도 회담 상대가. 그러니 지도 모르면서 힘도 없으면서 뭘 해담하냐. 그건 그거 거지 새끼지. 굽혀 들어가는 거. 그런 놀 빼기도 하네. 이치가. 내 힘 없으면 말짱 도로목이라는 것만 알아도 양놈도 그 고기가 없으면 그냥 물러가. 그러니까 여기 현재적으로 주둔하고 있을지 뭐 어떻게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을 해야 돼. 어디 시험자 저 가파도 같은데 외딴섬 무인도를 실험장을 만들었을 때도 만들어가지고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서 힘이 막상막하해가지고서 말하자면 뭔가 열강에 위축이 되지 않으면서 상대방과 회담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당장 우리가 핵무기 가지면은 열강도 무섭게 여기질 못하고 열강도 우리가 핵무기 가지려 하면 갖지 못하고 광고를 하겠지. 그렇지만 어떻게든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지. 안 그러면 그냥 흡수통일 말하자면 김정은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북 백성 하나 미기 살리는데 남한 백성 둘이 쫑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갖다 봤죠. 지금도 죽어라 이래서 양놈 지치적거리하지. 양키군 주둔군 1년에 말하자면 10종가 얼마씩 돈을 들이대지. 그놈들 그 1종가 그렇게 되고 거기 또 무기 사라 그래야지. 강제 고가가 구매하라 그래야지. 신식무기.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작전을 썼나. 스웨덴 같은 데서 비밀 회담했는지도 몰래 이북 놈하고 말하자면 일긴 강화시키기 남한에 세게 하려고 개정은이 더러 말해 김정은이 더러 미사일 몇 발 쏴 핵무기 개발해 너들 내가 뒷돈 대줄 테니까. 그 핵 발사 저 미사일 한방 발사하는 얼마지? 총풍이나 똑같은 거지. 도끼풍이나 그런 식으로 뒷돈 대주고 해주면 얼마든지 발사해. 그 위협 공간에 위협을 느낀 나만에 살려줍자 하고 애걸복걸 할 거 아니야 양놈한테. 그런 전술 작전으로 나오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요. 그럼 우리한테 입김을 점점 쉬게 우리 핍박해가지고 저들 알속을 다 뺏어간다. 존나하게 죽어라 이러는 거 다 뺏어간다. 똑같은 거. 이북놈 상전을 모시는 거나 양키놈들 상전 모시는 거나 그 논리체는 똑같다 이런 말씀이요. 어차피 상전 모시려면 북을 김정은을 상전 모시는 거나 그건 우리 동포지만 양놈은 백인놈은 우리 동포도 아니요. 그놈들이 절대 우리 은인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남북을 갈라놓은 것도 양놈들이 갈라놓았지. 스탈린이 강제로 찌달라 소리 안 했어 이북을. 얄타 해담인가 포스타 해담에서 저질이 마음대로 남의 땅을 갈라가지고 여기까 저기까 사팔선 그어가지고 북을 뛰어준 것이 미 집질에 즐겁을 하고 겁을 먹고서 바보처럼 그런 놈들이야. 그런 놈들을 믿어. 2차 대전 전에도 다 비밀 약속 외놈하고 해가지고 묵인한 거요. 외정 때가 외정이 외놈이 여기 다스리게 그래놓고 저놈들이 저게 하와이 침공하시키니까 진주만 침공하니까 그때서부터는 다시 외놈을 치고서 말하자면 구조원자 재래식 무기 가지고도 얼마든지 외놈을 이길 건데 핵 말하자면 동양인 황인종을 핵무기 실험 마루타로 삼은 거지. 10여만 명을. 그런 악질 놈들이요. 그런 놈들을 믿어? 지들 하면 핵무기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다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 터뜨리는 거 하면 다른 나라, 서구로파 유럽들도 덜덜덜 떠는 거 아니요? 혹이 하나 그 피해가 자기네들한테도 올까봐. 그렇게 전술을 부리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서 나라를 다스리려 그래? 남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바보 같은 놈의 새끼들. 절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고 망국의 한을 달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절대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날까 될 것이다. 아주 명약간한 거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북의 주도대로 통일 흡수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라. 여기까지
이렇게 강론을 펼쳐봤습니다. 동강남을 반드시 이어야 돼요. 누가 통일을 하든지 어느 자가 주도권을 잡고 통일을 하든지 우리나라는 통일돼야지 우리 백성이 편안하게 살며 세계에 질지지 않고 열강들한테 주눅들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제하여 강론을 드려봤습니다.